안녕하세요, 빡들입니다. 저 오늘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변색이 되어가지고 복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원제, 뭐 크린라이트 아톰이라고 하네요. 이거 한 2만원 조금 안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이걸로 헤드라이트 복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작업할 차량은 예전에 구형 소렌토입니다. 구형 소렌토 헤드라이트 한번 보이십시오. 차가 10년이 넘어가지고 변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자, 와서 봐봐. 설레지나. 와, 이게 지금 복원제를 사니까 필요 뭐 부자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원제, 마스킹 테이프, 사포, 비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매뉴얼 다 들어 있고 매뉴얼 보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이트를 사포를 칠 겁니다. 사포 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일단은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붙이겠습니다. 뭐 막 붙이면 됩니다. 사포질 하면서 뭐 긁히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마스킹 테이프 붙였고요. 사포가 400방, 600방, 1000방짜리가 들어있는데 일단 400방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포 400방을 가지고 뭐 입 이렇게 들어있는데 감싸가지고 일단 물을 좀 치겠습니다. 물을 좀 뿌리고. 자, 기존에 헤드라이트 위에 있는 UV 코팅을 사포로 다 벗겨내겠습니다. 그냥 뭐 수작업으로 계속 긁어내는 겁니다. 자, 5분 정도 닦았습니다. 닦고 일단은 다시, 아이고, 뭐 방금으로 한번 닦아주고요. 뭐 이런 부엽게 되는 일단은 뭐 부엽게 됩니다. 자, 이제 400방 찍고 자 600방 보자. 자, 사포 600방입니다. 똑같이 잡고 자 물 좀 뒤지고요. 오, 나 1000방짜리. 오늘 작업하겠습니다. 면을 계속 뭐 다듬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설명서에서 해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포질은 마무리 했고요. 일단 현금으로 작업해서 닦아내겠습니다. 딱 하나 이거 한 10분 정도 좀 말리 나갈게요. 사포 지나왔는데 뭐 뿌였네. 일단 이제 복원제 칠 건데 복원제 치기 전에 이런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코올 비슷한 것 같은데 보건제 하기 전에 물기하고 뭐 원래 도장하기 전에는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한번 다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도장이 잘 됩니다. 이제 보건제 치기 전에 여기도 뭐 코팅 마스킹하게 다 비닐을 다 작업 잘 해놨네. 요즘에는 마스킹 비닐 작업 준비 다 됐고요. 조금 자, 복원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복원제는 한 3번 정도 뿌리라고 하는데 자, 뿌려볼게요.
잠깐 많이 흔들어 주라고 하네요. 자. 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치겠습니다. 자, 얇게 한번 치주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말려놨고,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일단 한 번만 쳤는데도, 조금 깨끗해진 느낌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뿌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마무리 한 세 번 뿌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맑아졌고요. 이 방법 그대로 반대쪽도 작업을 해가지고 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 2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뭐 차량 헤드라이트가 변색이 되었으면은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작업 잘 됐습니다. 복원 해놨는데 보면 좀 다 크랙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도포를 많이 했고 1차, 2차, 3차를 뿌릴 때 1차를 뿌리고 뭐 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날도 좀 추웠습니다. 추운 날에 그냥 2, 3분 있다가 막 뿌렸는데 추운 날에 뭐 경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쳐버리면은 결국 나중에 다 크랙이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